열매 말 그대로 맨손으로 시작하는 본격적인 쓰레기 섬 생존. 떠밀려온 수많은 쓰레기들 사이에서 생존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? 쓸어 담자. 아 그래도 좀 쓸모 있는 거 쓸어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? 에릭 쓰레기 줍는 거 진짜 안 어울린다. 갑자기. 사실 저희 멤버들은 적재적소에 이게 필요하다 하면은 거기에 가 있어요. 뭐 한 명이라도 더 나가서 주워 오면 도움이 되니까. 생존하기 위해서 에릭형이랑 한번 탐사는 해보자. 저희 멤버들은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어서. 야, 난 안 되겠다. 킵. 어, 이거 라이터다. 어, 라이터 쓸 수 있나? 라이터. 대면, 대면 불. 아, 안 될 것 같아요. 아, 잠깐만. 티비야? 어, 옛날 TV. TV야. 이거는 너무 황량하다. 저건 뭐지? 이거 뭐지? 바나나인가? 아 이거 뭔가 아 이거 왠지 보면 기분 좋아지는데. 그냥 기분 전환. 아 이거 기분 전환용으로 갖고 있자. 귀엽죠? 어. 네, 괜찮은 거 같아. 우울해질 때 이거 만지는 거 네. 좋아. 혹시나. 그래. 어, 좋아 좋아. 와, 야, 선풍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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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뭐 많어. 가운데 놓자. 가운데 놓으면서 끈만 써야 될 것 같은데. 끈이야, 끈 저기 있어요. 아, 끈 아까 있었다. 저기 또 끈이 끈 있어. 와! 변기다. 좋아. 와! 변기다. 화장실도 만들 수 있겠네. 이게 뭐지? 오, 좋아. 아, 이거 그거야. 빨래. 가욕기. 빨래. 아, 빨래. 빨래. 어, 빨래. 아, 우리 형 빨래 해야 되겠다. 그죠? 이거는 그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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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정말 다용도로 잘 쓴다. 이거 어 갖고 가자. 그래. 아 이거 그릇으로 쓰면 되죠. 야 좋아 좋아. 아 여기